그 집에 양아치 하나 있다며. 아, 똥개. 별명이 똥개가? 어, 쟤 또 하루 좀 치는 것 같더라. 와, 용시봉 웃드나. 하는 짓은 비리비리한데 성깔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다가 또 웃는 거 보면 좀 빙시급고 또라이네. 이보가 안 걸또 꾸리나? 달라고. 정말 내가 그 간다고 주나? 니 준다 해가. 씨가 예리한 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곽경택 감독의 2003년작 똥개입니다. 와, 이게 20년 전이라고? 당시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과 비트의 정우성 배우가 만났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미호의 혁, 본투 길의 길, 비트의 민 등 주로 외자 이름으로 나오던 존잘남 우성 형님이 갑자기 너무 친숙하게 나와서 당황했었죠. 자, 그럼 이 영화에 담긴 감독의 숨은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상여 행렬로 시작합니다. 감독은 처음부터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이야기라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클로즈업 위주로 나오다 풀샷으로 펼쳐지도록 컷을 배치하고 밝은 음악을 깔아 슬픔은 배제했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는 애를 놓다가 너무 힘들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오랜 시간 환자로 누워 있었으니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설정이죠. 아버지는 엄마가 불쌍하다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꽃상에다 국화꽃을 달아줬다. 서울 토박이 우성 형님의 살짝 어색한 경상도 사투리. 정우성 배우 본인도 처음 이 장면을 보고 등골에 땀이 흘렀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아이 철민. 정우성과 닮은 아이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나름 비슷한 이미지의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캉 동네 사람들은 나를 똥개라고 불렀다. 똥개니 친구해라. 네가 이름 지어주라. 뭐라 할래? 똥개. 본인의 별명으로 새 친구에게 이름을 붙여준 철민입니다. 네, 너 동생이라. 감탄사라고 해야 하나? 에그에그 하는 건 아역 배우가 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걸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더 하라고 주문했다고 하네요. 누가 똥개야 하고 불러도 우리는 항상 같이 돌아봤다. 이 영화는 거의 경남 밀양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은 밀양의 밀성 고등학교입니다. 유니폼은 최대한 촌스럽게 제작한 옷이라고 하네요. 당시 밀양대 축구부 대학생들이 머리카락을 짧게 다 자르고 고등학생 역을 맡아줬다고 합니다. 밀양대학교? 그런 데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06년 부산대에 통합되어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로 변경됐습니다. 똥개를 동생으로 삼은 철민은 이렇게 잘 자라 정우성이 됐습니다. 마치 화면을 상하로 늘려놓은 것 같은 기럭지. 정우성 배우가 개를 잘 다루고 빨리 친해져서 우성 형님을 잘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 강아지는 저먼 셰퍼트였는데 밀리노이즈로 종이 바뀐 건 소소한 옥의 티입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하필 개똥으로 슬라이딩한 축구부 선배 진목. 감독의 전작 친구의 도루코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김정태 형님.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데 더 세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을 찌웠다고 합니다. 개새끼 좀 묶어가라 캐지 씨발마 프로로이가 아무 때나 똥산다이가. 정태 형님은 부산 출신으로 네이티브 경남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우리도 식물하러 가면 안 되나? 그럴 돈이 어디 있노? 술 먹고 그럴 돈은 있고. 서울 출신 두 배우의 경남 사투리 대결. 정우성 배우는 하는 이런 억양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을 가장 마지막에 찍어 나름 자연스러워진 사투리라고 합니다. 후라이를 두려워 무슨 못하노? 아, 또 왜 무라미? 이 두 배우는 이후 강철비에서 북한 정찰총국 직속 상관과 부하로 만나 평양 사투리 대결을 하게 됩니다. 몸은 좀 어떻네? 총장동지. 목줄도 안 하고 철민을 잘 따라다니는 똥개. 이곳은 밀양 상설시장입니다. 감독님이 찾더라. 이 개가 진짜 공을 좋아해서 공만 던져주면 혼자 이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철민 이만하노 임마.
감독님은 철민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누구 회식한다며? 예? 마이무라. 이 장면을 찍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었는데 날씨가 흐려서 생각했던 노을의 느낌이 안 나서 아쉬웠다고 하네요. 똥개요! 아니 웬 털들이 이렇게. 감독님이 아 모니터 하는데 그래서 와! 바로 걔 못 봤냐고 묻지 않고 다른 말부터 꺼내는 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감독의 의도입니다. 혹시 우리 걔 못 봤어 얘? 그러니까 임마 진작 팔아프지. 오늘 네가한테 쓸라고 연하 좀 비측 좀 했다 애가.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고등학생들이 이게 말이 되나? 이 병은 슈가 글래스로 만든 가짜 병이지만 이렇게 맞으면 그래도 아픕니다. 정우성 배우가 감정에 몰입해서 진짜 세게 때렸더니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장면을 찍은 후 목에 담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난 진묵 이 새끼 쫄았는데? 그 새끼 아가리 빤딱을 확 찢어버려 이거 어따 대고. 2차 탈래, 아임은 수갑 찰래. 꼬마가 너무 억울해 아빠한테 일렀는데 아빠가 받아주지 않는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시발놈. 뭔가 착하게 듣고 다녀 확 죽여버리잖아 시발놈. 고2 중퇴, 내 학벌도 그로 끝이 났다. 고등학교 때려치우고 전업주부가 된 철민. 돈 좀 둬봐. 김치도 안 가야 된다. 오랜 세월 집안일을 해왔다는 설정으로 빨래를 발가락으로 뒤집는 건 정우성 배우의 즉흥 연기라고 합니다. 감독은 촬영 초반이라 정우성이 빨래, 바느질, 다림질 이런 걸 잘할 수 있겠냐고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우성 형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수준급의 살림 실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열심히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찾아온 두 친구. 하도 잘 친다해서 실력의 자궁을 겨루러 왔다. 어? 손상경 배우? 연기 경험이 전무했던 손상경 배우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이후 아저씨, 타짜, 신의 손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죠. 불철주야, 저 배치소. 얕보이고 싶지 않아 잔뜩 멋을 부렸다는 설정으로 웃깃을 세웠습니다. 네, MJK라고 알아? 순수 청년 봉사단체다. 미량 주니어 클럽. 물론 MJC가 맞는 철자이지만 이들의 짧은 가방끈을 표현한 것 같죠. 엄마 제삿날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여성. 고아원 출신 소매치기를 수양딸로 들인 아버지입니다. 엄지원 배우는 담배를 못 피는데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식모로 술라고 데려온 거 아니다. 엄마 방과 TV까지 뺏은 굴러온 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철민. 미안. 옛날 센 언니들은 대체 왜 이런 문신을 했을까요? 왕자나 절 표시 같은 거. 네 금방 반말했지? 미안. 존댓말 할게. 예. 엄지원 배우는 대구 출신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남과 경북 사투리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진짜 짜증난다. 네 오늘 진짜 짜증난다. 부산 출신 감독님은 철저하게 경남 사투리를 써달라고 해서 NG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장난권의 고수라는 쇠팔이 등장. 이태준 배우는 미국 교포로서 실제 무술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CIA나 모사드에서 무술 지도를 할 정도의 실력자라고 하네요. 진짜. 한국어를 잘 못해서 과묵한 성격의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귀가 짧아서 별로 말이 없는 쉐파리는 이소리 형이 죽어서 자기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내가 요새 낚시 좀 하려고 하는데. 고속도로 개통권으로 한몫 잡으려는 오덕만 회장. And the video players in endless quantity. 전작 친구에서도 영어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양준경 배우는 제작사 진인사 필름 대표님이십니다. 1997년작 억수탕부터 감독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왔죠. 너무나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 악역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수염을 설정해 더 나쁘게 보이려고 애썼다고 하네요. 그러고 네 수염 깎아라. 다음에 보면 확 다 뽑아본다. 자자 보입시다. 오동만 회장의 수하 석 팀장. 이분도 친구에서 선생님이었죠. 거의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인 친구에서 아버지 마시노! 아버지 마시노! 희대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광규 형님입니다. 역시 부산 출신이죠.
건달입니다. 새끼가 이거 하는 짓은 비리비리한데 전 깔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다가 너 웃는 거 보면 좀 빙시급거 너라이네. 누가 봐도 노는 언니 순자. 홍지영 배우는 당시 연기 경험이 전무한 신인 배우였는데 너무 리얼해서 출신을 의심할 만했죠. 이보고 안 꿀뚜꾸리나? 뭐다매? 달라고! 머리에 십자로 핀을 꽂은 건 의상실장의 아이디어로 설정했는데 좀 놀았던 분들의 완전 공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성 형님이 만땅 취했을 때 웃는 걸 보고 그때면 기로 웃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가본 적 있나? 그게 가면 로데오 오거리라고 있는데 진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오거리죠. 감독이 어렸을 때 서울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기억을 토대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니네 커피숍 차림은? 거기서 기도 볼래? 아니 커피숍에 왜 기도가 필요하죠? 이곳은 실제 밀양의 룸사롱입니다. 폐차장 사장 역을 맡았던 문정섭 배우가 진짜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봤다고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네요. 어 그래 개똥 그러니까. 야 이 많이 떠났다 똥입니다. 이곳 역시 실제 밀양의 폐차장입니다. 정혜는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는지 비싼 커피를 사와가 내하고 친구들한테 믿으면서 우리를 시험용 마루 따로 준다. 일할 때 커피도 갖다주고 살갑게 대하는 정혜.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텔레비 때문에 좀 야박하게 한 게 미안해서 언제 무슨 말을 하면 할라 해도 그게 찬스가 잘 안 난다. 우리 엄마는 함도 일난 적도 없다. 사탕 먹다가 입에 넣어주니까 눈에서 눈물 같은 게 나오더라. 어린 철민의 눈에 비춰졌던 엄마의 슬픔. 하품의 시기야. 이 대사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엄마의 눈물을 하품으로 기억하는 건 감독이 현장에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철민의 엄마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전에 우리 마누라도 묻히소. 힘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사진이나 유품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만 상황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지 고마 조리사 시험만 먼저 치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해. 일단은 학교 검정고시부터 하고. 검정고시 이야기가 나오자 괜히 눈치가 보이는 철민. 쓱 굴러서 밖으로 나가는 건 나름 어떻게 해야 철민스러울지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설정이라고 하네요. 똥개 임마 아단 거 모르나? 똥 밟았나 임마. 옛날에 한번 했다. 누가 봐도 허세죠. 괜한 허세도 너무 똥개스럽네요. 사장님 심부름을 하던 중 순자 따라 다방에서 일하던 정혜를 발견.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밀양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곳인데 시의 협조를 받아 거리를 통제하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모두 실제 밀양 시장의 상인분들입니다. 엄지연 배우는 오토바이를 처음 타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연습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짜세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달달한 부금 모임? 숨막히는 추격전은 갑자기 로맨스 씬으로 이어집니다. 이 씬은 밀양 콰이강의 다리라 불리우는 삼랑진 철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아직 이성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 총각 철민.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찝찝함으로 다가온다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정혜는 진짜 설레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시나 군디 빨대로 쭉 빨고 가볼까? 원래 시네리오에 없던 대사인데 이상훈 배우가 오디션 할 때 준비한 연기를 보고 재미있어서 대사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똥개가 계집이나 바뀌겠지. 와 나가 싸돌아댕기노. 어차피 너는 나한테 죽는다. 젓가락 말싱이다 이 씨발 자식아. 관객이 위압감을 느끼도록 로우 앵글로 촬영했습니다. 설미! 여기서 뭐하노? 싸우기만 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경찰. 이후로도 몇 번 시비가 붙었어도 결국 못 싸우는데요. 엔딩의 하이라이트 개싸움 씬을 위해서 이 같은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센 척하다가 얼떨결에 따라온 안마 시술소. 안마 시술만 할 건데요.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지? 아이고, 하필 정의 친구 순자가 투잡을 뛰고 있었네요. 여, 똑바로 서있어. 야한 장면인데 전혀 야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연기 경험이 전무했던 홍지영 배우는 당시 스타였던 우성 형님의 나체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만의 연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아, 그 말고 여여여! 벌리서! 혹시 오빠 총각이에요? 옛날에 한번 했는데. 오히려 정우성 알몸을 볼 생각에 기대했다가 올 누드가 아니라 중요 부위에 작업을 해놓은 걸 보고 살짝 아쉬워했던 게 안마 받으러 가더라. 한편 졸업 후에도 진묵이 꼬봉짓하고 있는 성태. 성태야, 네 복수 안 할래? 철민이 들어간 곳에 방화를 저지릅니다. 이 씬의 BGM은 왠지 백조의 호수를 깔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편집할 때 CD를 틀어봤더니 너무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조용히 한테 병원으로 가져오라 캤다. 너 미쳤나 임마? 걱정 마라 임마. 안마만 받았다 캤다. 와, 씨, 나만 아니면 된다는 윤군의 마인드. 이 컷은 폐차장신 찍을 때 차를 세워놓고 밖에서 스태프들이 흔들며 촬영했습니다. 신인이자 막내 손상경 배우는 진짜로 꼭 엉덩이가 보여야 하냐며 마지막까지 망설이고 물어보다가 결국 시원하게 엉덩이를 깠습니다. 나는 솔직히 순자니가 좀 쿨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래 생각한다. 이 순간 정혜에게 가장 중요한 건 했나? 자기는 안마만 받으러 왔다 카대. 이제서야 친구가 눈에 보이죠. 다친 데 없나? 지랄하네 씨발. 아이, 난 구경만 해도 안 가는 거야. 불법 도박 하우스에서 땅 문서를 날려버린 대떡이 아버지. 맘대로 맘대로 부탁할게. 아무리 그런다고 범죄자를 그냥 풀어줄 순 없죠. 대떡이를 더 불쌍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현장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당일날 바로 촬영한 씬이라고 합니다. 진짜 안 그러지면 내가 그만 그립니다. 아버지 옛날에 머리로 받은 당시 뭔 말인가 싶었던 기억이 나는데 와이로는 뇌물의 일본어입니다. 아이고 차과장님 들어와요. 밀양의 일식집에서 영업이 끝나고 난 뒤 아침까지 촬영한 씬이라고 합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밀양의 어르신을 모셔와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너무 어색해 하시다가 소주를 몇 잔 드시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했다고 하네요. 한 맹수 식당 문서 돌아주이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대떡이 아버지의 땅 문서를 돌려받으려는 아버지입니다. 벤토나이트인가 뭔가 마이너화가 미국 회사에서 채굴 건 딸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당시 벤토나이트가 뭔지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밀양은 예로부터 흙이 좋아 도자기가 유명하단 사실과 연결지어 고가의 원료인 벤토나이트 채굴권을 둘러싼 기득권 싸움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설명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게 흐름상 중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아 참, 이거를 깜빡했네. 회장님 일단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석과장님 아들이 우리 매일 달라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떨떨하면서도 박수 쳐주니까 좋아하는 철민의 표정. 감독이 애드립으로 상황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해서 나온 표정이라고 합니다. 내친 김에 애드립으로 대사까지 치고 싶었으나 사투리를 잘 못해서 어색해질까봐 참았다고 하네요. 이상한 의무감까지 생겨가 경찰에 패뿐 철민. 네 경찰 때리면 어째 되는지 아나? 내 어디 갈 데 없어서 아버지 옆에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잘 됐네. 가라 말이다. 나도 이제 네 없이 살아보자. 와 씨, 이걸로 상처받았네. 진적이 여기 어째? 철이 덜든 아들은 아직 아빠의 진심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 정맨들. 한편 진묵 패거리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는 대떡. 마침 운 좋게 기차가 지나가서 그림이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이 씬도 대떡을 더 불쌍하게 만들어 철민의 복수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추가된 씬이라고 합니다. 역시 진묵이는 비겁하다. 힘없는 대떡이만 대립했다. 사라진 철민이 걱정되는 정혜. 오빠 안 왔어. 철민이 멀리서 정혜를 보고 그냥 뒤돌아가는 컷까지 촬영했는데 편집 감독의 아이디어로 과감히 삭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씬의 등장에 이야기를 끌고 나갔던 철민을 잠깐 숨기면서 관객들도 그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길 원했다고 하네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며 촬영하면 너무 힘들 뻔했는데 밀성고의 협조를 받아 체육관에 세트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조명이 너무 뜨거워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광규 형 머리가 걱정돼 어디 갔나 했더니 술이나 푸고 있는 철민. 밀양에서 섭외한 이 강아지 이름은 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MJ 개인은 대뜨기를 위해서 하나로 뭉친다. 이곳은 밀양의 인생사진 스팟 용평터널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 경부선 철도로 사용되던 터널이었는데 선로가 이설되면서 일반 도로로 사용되는 터널입니다. 남자만나! 남자! 드디어 철민과 진묵이 붙나 싶었지만 역시나 경찰 출동. 조직폭력에다가 투모까지 되는 거다. 접견실 역시 밀성고 체육관에 지은 세트입니다. 전작인 친구의 강력한 명장면이 있어서 이 씬의 공간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영화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 그냥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세 내려! 이곳은 유일하게 밀양이 아닌 전주의 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바닥에서 굴러가며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 위에 우레탄 바닥을 깔아뒀다고 하네요. 지붕식 여자박스 입었는데요. 촬영 전 김정태 배우에겐 비밀로 하고 감독과 정우성 배우만 침을 뱉자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열심히 연기하는데 갑자기 침을 뱉으니까 찐으로 당황한 정태 형님의 표정입니다. 저 아버지 경찰이라 우리한테 왜 할 수 있습니까? 네 강남까지 나이다이 한판하자. 한판하자. 나중에 딴소리해도 소용없다. 지는 놈이 다 뒤집어 쓰는 거다. 아니 이런 게 말이 되나? 뭐 암튼 드디어 성사된 철민과 진묵의 맞다이. 이들의 싸움은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막싸움으로 설정했습니다. 특별히 합을 짜지 않고 두 배우가 진짜 온 힘을 다해 주먹질을 해댔다고 하는데요.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수건을 물고 있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던 감독까지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러다가 누구 하나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컷을 하려고 하다가도 연기 잘 이어가고 있는데 맥을 끊는 게 아닌가 싶어 망설여졌다고 하네요. 이런 막싸움을 무려 3일간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 영화 똥개에 숨겨진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참 추억 돋는 시간이었네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